네, 서부 경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거창 주민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계신 지역이 어디죠? 여기는 거창군 업 지역이에요. 네, 지금 현재 그곳에는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?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표현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많이 내리고 있고 비는 안 참, 바람은 많이 불진 않아요. 네, 지금까지 정말 많은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체감상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습니까? 일단은 걸어 다니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어요. 네, 현재까지 인근에 혹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? 지금 산간 지역 이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시내다 보니까 이렇게 고수부지 쪽으로 차를 갖다 지금 현재 다뺀 상태고 거기 안에 진입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네. 막아놨어요. 네, 계신 곳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? 위험해 보이는 거는 일단은 이제 외곽으로 빠질 때 이렇게 교차로나 이런 지점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분리, 이제 중앙 분리선도 좀 많이 안 보이고 많이 올 경우에 그런 데가 되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. 여기는 시골이라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, 농사 짓는 분들, 그 다니시는 그 길목 때문에 그런 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조심스러웠죠. 네,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. 마을 주민들의 대피 상황이나 대피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?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 운동한다고 잠깐 나갔었는데 많이 그 대체를 갖다가 많이 안전망 같은 거 이런 걸 설치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. 거창으로 되는. 네,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